코로나19 장기화로 신앙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독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기 위한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코로나19 이후 예배 참석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했고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22.8%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신앙 위기를 겪는 청년들의 영성을 위해 복음 한국이 랜선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첫 랜선 청년 캠프를 연 데 이어 두 번째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주제는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축을 옮긴다는 뜻의 피보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목받는 용어로 복음 한국은 신앙의 질적 하락을 겪는 청년들이 삶의 축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옮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주제에 녹여냈습니다. 수련회에는 빵으로 인생 역전한 치아바타 유동부 대표가 청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 대표는 빵집 운영에 관한 간증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길 권면했습니다. 그 평강과 기쁨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네 신앙생활, 네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전능자의 피값으로 그거는 바꿔서 준 거야. 너가 천억을 줘도 나는 1초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간증 외에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씨의 찬양과 기런평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청년들의 랜선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토크 콘서트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복음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화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복음 한국 측은 좌절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매월 첫째 주 랜선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코로나19 시국에 맞는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